안녕하세요. 가범TV에서 오늘은 흑석동 롯데캐슬 에드펄의 35평형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흑석동 롯데캐슬 에드펄의 35평형 현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현관에 이런 식으로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우산 꽂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파트답지 않게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4인 가족이 살면서 신발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이 35평형 보시는 곳이 거실입니다. 이쪽 벽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대리석으로 벽면이 되어 있으면 너무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어도요. 별로 이렇게 밑에 층에 층간소음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어서 거실이 굉장히 35평인데 불구하고 한 40평처럼 넓어 보이죠? 네. 그리고 창문 또한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이게 파노라마 창 같아요. 지금 보시는 곳에 아직은 이제 저쪽에 보시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질 거라 현재는 지금 뭐 조망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조망권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음은 주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은 역시 이게 D글자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로 두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여기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냉장고가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치냉장고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옆에는 수납 공간. 이거는 뭐냐면요, 새 집인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거나 이렇게 오물이 튀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놔서 나중에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방이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싱크대 볼 하나, 그 다음에 전기 인덕션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환풍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수납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방에서 세대를 누가 출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화면이 설치되어 있고, 스크린 화면이 있고, 여기서 텔레비전, 라디오, 그 다음에 뭐 전화, 동영상, MP3, 뭐 전자앨범 등을 보실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되어 있으면 편하겠죠? 주부님들 안심 좀 하시고. 또, 세대에서 환풍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렇게 창문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실이 있는데요. 세탁실이랑 그 세탁실 바로 옆에는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마스터 베드룸인데요.
공간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쪽만한 공간들이 있어서 뭐 창고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세탁기를 이쪽에도 설치해서 세탁 공간으로 이쪽 저 부엌 쪽에 있는 공간이랑 이쪽에 있는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그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하양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도 그 밑에 쪽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꽤 널찍한 마스터 베드룸을 지나서 따라오시면 이쪽에는 파우더 룸이 되겠는데요. 세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두 개 깊숙한 수납장 하나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이 오른편에는 옷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열어보시면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의 욕실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대, 예, 당변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비데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옷을 많이 수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 방에서 보시는 구막입니다. 네,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 겸 그다음에 그 자녀 욕실인데요. 여기 마스터 베드룸에 보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이쪽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부스가 없는 지금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건거리, 수건거리, 그 다음에 수건거치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약간 포인트를 줬는데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타일로만 되어 있으면 약간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결이 들어가 있는 타일을 설치를 해서요. 약간 화장실,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화장실이 아니라 약간 그 인테리어가 가미된 화장실처럼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주 재밌네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에. 그 아파트 화장실처럼 이쪽에 거울 뒤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것 또한 장점이고 타일 색깔도 위에는 약간 밝게, 이 밑에는 약간 어둡게 해서 약간 이 좁은 공간을 좀 넓게 표현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 나오시다 보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은 저쪽 방과 다르게 수납 공간은 없지만 이 방에는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방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것으로 오늘도 흑석동 롯데캐슬 에드폴의 35평형을 구경하셨는데요. 다음에도 그 새로운 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